지난해 뉴스타파의 조세핀 안처 보도 기억하시죠? 뉴스타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에서부터 재벌 오너, 대학 총장 등 조세핀 안처의 유령 회사를 세운 18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 등 세무당국은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확인해보니 182명 가운데 26%인 단 48명만 선별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일부만 선별해 조사한 이유 등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원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뉴스타파는 ICIJ 즉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조세피난처에 간 한국인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김선용 씨, 전성용 경동대 총장, 경총 회장을 지낸 OCI 이수영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등 전직 대통령의 아들과 재벌 오너 등 사회 유력층들이 몰래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세우고 해외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는 모두 182명의 한국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가려졌던 부유층들의 역외 유령회사 설립 실태가 고스란히 밝혀진 겁니다. 공개 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역외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급기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추징금 1,600여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동안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국세청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이들 명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국회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상적 합법적 해외 투자와 비정상적 탈법적 역외 탈세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서 탈세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세청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섰을까? 버진 아일랜드 등에 무려 4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전성용 경동대 총장. 유령 회사를 세운 시점이 전 총장의 아버지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일본으로 도피했던 때와 비슷해 재단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하루 만에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 총장에 대한 국세청 등의 세무당국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기소 등 처분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그는 경동대 총장으로 슬그머니 복귀했습니다. 금감위에서 이게 교비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해외 외국인 3명이 그 투자를 했던 거고 총장님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혐의 없음이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아, 금감위에서요? 예예.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그 이사회의에서 업무 복귀를 시키신 거죠.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히며 고위부도 논란을 일으켰던 오정현 전 SSCP 대표. 그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설립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였던 STM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통해 SSCP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국 오 대표는 올해 7월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170억 원과 함께 부가세 29억여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조세 포탈 혐의로 범칙 조사까지 이어졌으나 아직 검찰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뭘 시행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걸 아마 알려드릴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립 한국인 182명 가운데 역외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고 추후 조사 계획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 조사를 통해 역외 탈세가 확인된 48명 가운데 검찰에 고발 조치된 사람은 전재국 씨를 포함해 3명뿐입니다. 급증할 수도 있게 명단이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국세청은 마치 그걸 전수조사할 것처럼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면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역외 탈세 문제가 그동안의 세정의 커다란 구멍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국세청은 182명 모두를 철저히 조사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유령 회사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사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단순히 뭐 그냥 필법헌법이 갖고 있었다고 해서 검찰처럼 영장 청구해가지고 집이랑 뭐 사무실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현실적으로 단지 그냥 조세피난처에 필법헌법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사람이 탈세를 저질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냥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올해 초 국세청의 역외 탈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국세청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182명 모두가 아닌 48명만을 선별해 조사한 경위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은 공개한 명단의 상당수를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그저 자료만 보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며 추후 조사 계획도 뚜렷하게 세워놓지 않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빠르면 다음 달 나올 예정입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해 건전한 조세 국가를 건설하겠다던 국세청장의 공언은 허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세 피난처에 간 한국인들 대부분이 국세청의 조사를 비켜가는 사이 정부는 담배세와 주민세 등 간접세를 대폭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하경제 색출은 간대였고 부족한 나라 곳간을 서민 호주머니로 채우겠다는 계산입니다. 뉴스타파 송원근입니다.